미국 해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어선을 철조망도 치고 박격포 재원도 맞춰놓고 일본군은 미군이 보나마나 기습을 당할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명탄 빵 터뜨리고 이제 돌격 앞으로 거기 앞에 이제 철조망과 기관총이 결합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이구먼 몰살. 아. 그러다가 이제 경전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전차에 달려드는 이 일본군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포를 쏘고 기관총을 쏴서 이놈들로 하나씩 격퇴할 수가 없는 거죠. 밀고 계속 갈아버립니다. 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켜보던 이제 미 해병대 사령관이 나중에 회고록에 그렇게 쓰는 거죠. 경전차 캐터필러를 보니까 미트 그라인더 같더라.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름다운 남태평양 섬들 여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남태평양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래 머물 줄은 몰랐는데. 야, 섬들의 순환사네. 와, 근데 이 지난 시간 전쟁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있고요. 이제 시작됐죠? 네, 그 전쟁 이야기 오늘도 전해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전쟁 이제 일단은 미국이 크게 깨졌어요. 예, 지난번에 이제 사보섬 네. 해전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해군이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 호주 연합 해군이랑 이제 붙었는데 네. 이제 한 2시간 정도 밤에 깜깜한 밤에 싸우고 났더니 이제 미군 쪽은 4척이 격침되고 일본군은 멀쩡한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전진 기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에서 그렇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예, 네. 서로 이제 그 비행장 옆에 이제 제핵 섬 주변에 이제 바다를 누가 다스릴 거냐를 놓고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병대가 올라갔는데 네. 해병대가 올라간 이유가 뭐였죠? 그 활주로. 그렇죠. 비행장. 네. 비행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해군 이제 건설단이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일본군이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한 750m 정도 만들어놓다가 이제 활주로를 예, 거의 다 완공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야 이거 좀 짧아 한 400m 더 연장해서 한 1200m 정도 만들면 우리 쓰는 거의 모든 비행기들 다 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이제 얼마나 걸리겠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2주 정도 걸린다는 건 이제 모든 장비가 다 있을 때. 이야기였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사보섬 해전 때문에 미국 수송선단이 이제 짐을 내리다 말고 아하. 황급히 이제 대피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황급히 내린 그 짐 중에 활주로에 쓸 수 있는 장비는 없겠지. 식량부터 내렸을 테니까. 딱 하나. 불도저 한 대가 어떻게 내려와 있었어요. 불도저. 네. 그래서 야 뭘로 만드냐고 딱 보니까 불도저 한 대가 있는 거였어요. 당시 이제 해병 사령관이 이제 엄명을 내립니다. 이거 누가 다룬 운전병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일병 아무개 뭐 이렇게 손들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저 이거 좀 해봤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루던 이제 그 병이었죠 보면. 근데 얘한테는 나 빼고는 누구도 지시 못해. 왜냐면 이제 불도저가 있으면 야 여기 창문 좀 파. 여기 길도 좀 닦고 보면 야 저거 좀 밀어서 저기 좀 밀어붙여라 보면은 온갖 놈들이 시킬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제일 필요한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불도저를 어디다 쓸지에 대해서는 나만 명령할 수 있어. 불도저 한 대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이제 일본군이 갖다 쓰다가 이제 놓고 도망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롤러, 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동원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어차피 이제 군인들은 다 삽질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 해병이 열심히 삽질을 하는데 난 12시쯤 되면은 이 정오만 되면 일본군이 공습으로 옵니다. 아이고야. 딱 정오쯤 되면 공습이 와요. 어디서 날라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라바울이라는 곳에서 네. 공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침에 해 뜨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걸려 날라온 정오잖아요. 네. 딱 고이거나 딱 그때 좀 오는 거예요. 근무 시간 시작되면 출근해서 공습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엥 하면은 이제 해병들 이제 그 막 대피하고 이제 하는 거죠. 보면 도조 타임이라 불렀어요. 왜냐면 당시 일본의 이제 그 수상인 도조 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도조 타임 시작됐네. 뭐 보면은 이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공습은 한 30분 정도 되고 끝나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활주로에 구멍 난 거 있으면 또 매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완성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 육군 항공대 및 해병대 항공기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은 이 해병대가 점령을 했을 때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군들은 다 죽었을까요? 섬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일본군이 처음에 이 활주로를 건설한다고 왔었으니까. 네. 미군이 뭡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과달카날 섬이 생각보다 좀 큰 섬이라서. 도망갔군요. 주변에 도망. 있는 밀림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미군들 뭐하나 이렇게
옆에서 멀리서 보고 지도도 그리고 정찰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일본군이 이 친구들을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상륙을 이제 시킵니다. 부대를 육군 부대를 미군 공격하라고. 예.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군 지휘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이치기 부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그러면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 활주를 뺏겼으니까 다시 뺏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미군이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초드론 놈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알아야 우리도 이제 보낼 거잖아요,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일본 해군하고 육군하고 또 다툼이 벌어져요. 일본 해군은 야, 미국이 해병사단 하나, 일개 사단을 다 올렸어. 15,000명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과달카는 섬을 점령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기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2개 사단인지 3개 사단을 보내야만 돼. 근데 그 사단은 육군이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일본 육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데없이 왜 저기 니들이 활주로 만들다가 뺏겨놓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2개 사단씩이나 내놓으라고 그래? 이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온 것 같아, 미국 해병대가. 네. 얘네들은 아마 온 다음에 활주로만 파괴하고 철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육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일본 해군이 자꾸 이를 키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 들으면은, 아, 우리 괜히 또 우리 해야 되는 작전도 못 해.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육군이 우린 4,000명 이상 더 이상 못 보내. 그래가지고 실제로 4,000명만 이제 보내는 걸로 이제 끝냈고. 네. 실제로 일본 해군이, 아, 일본 육군이 그래, 우리 2개 사단 보낼게 해도 사실은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일본 군이, 일본 해군이 그럼 날라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낼 수송선이 없었던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 군이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 몰래 밤에. 이제 상륙을 이제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 그 군이 상륙하고 있던 이 상황을 이제 원주민, 네. 원주민 한 친구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이제 호주 친구들이 이제 원주민들을 전쟁이라니까 부랴부랴 잡아넣어서 너 영어도 좀 되고 말 좀 통하고 평소에 알던 놈들을 이제 계급장을 막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사라고 불러요, 상사. 그래서 이름이 이제 보자예요, 보자. 그래서 보자 상사예요, 보자 상사. 근데 이 친구가 정찰을 쫙 하다가 일본군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들켜요. 근데 원주민 행세를 했는데 하필 일본군 중에 이 과달카날 섬에 예전서부터 왔다 갔다 하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저 자식 저거 옛날 호주군하고 왔다 갔다 하던 친구인데 저거 딱 걸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생포를 한 다음에 각종 고문을 합니다. 뭐 손톱 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온갖 고문을 해서 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풀어내라 그러는데 잘 버팁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미군을 공격해야 되니까 이 고문하던 놈이 목에다가 칼로 푹 찌르고 갑니다. 보면. 죽이고 간다고 갔는데 절묘하게 이제 아마 동맥을 피해간 모양이에요. 칼이 찔린 상태에서 혼자서 결박을 풀고 와. 탈출을 해가지고. 일본군 자기가 파악한 그 와중에 도대체 일본군이 얼마나 와 있는지, 얘네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자기가 아는 정보를 다 전달하고 쓰러집니다. 와. 그래서 이제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상대방이 얼마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딱 알고 완벽하게 이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해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어선을 철조망도 치고 박격포 재원도 맞춰놓고 하는데 일본군은 미군이 보나마나 기습을 당할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명탄 빵 터뜨리고 이제 돌격 앞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앞에 이제 철조망과 기관총이 결합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와. 그냥 뭐 줄줄이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군 또 특유의 또 돌격 정신으로 또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 오른쪽이 막히면 바다로 몰살이구먼, 몰살. 계속 이제 그 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의 전차, 경전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일본군은 전차가 없는데 뭐 호랑이 없는 산에 뭐 여우가 왕이라고, 제대로 된 전차가 없던 섬에 뭐 조그마한 전차라도 나타나면. 근데 이 전차에 달려드는 이 일본군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포를 쏘고 뭐 기관총을 쏴서 이놈들로 하나씩 격퇴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밀어버립니다. 밀고 계속 갈아버립니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켜보던 이제 미 해병대 사령관이 나중에 회고록에 그렇게 쓰는 거죠. 그 경전차 캐터필러를 보니까 미트 그라인더 같더라. 미트 그라인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일본군이 이제 자신 있게 미국을 되게 얕잡아보고. 왜냐하면 서전에서는 몇 번 이제 미국 육군이나 뭐 호주군이나 붙어봤는데 아주 쉽게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참패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대를 이끌던 이제 이치기 대자, 이치기 대령쯤 되는 거죠. 이 지휘관은 할복 자살을 합니다. 아. 일본군들은 졌으면 이거를 그 천황께 이제 지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할복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레슨으로 삼아서 전달도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죠. 인수인계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가지 상사라 생각을 해서 너 왜 졌는지 잘 생각해서 경력 경험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민 이 보좌 상사 같은 경우는 이 과달카날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쯤 되니까 연말쯤 돼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은성 무공 훈장을 받습니다. 은성 무공 훈장은 그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뭐 최고 등급의 훈장이에요. 목 찔린 건 다행히 잘 예, 살아남았죠. 살아남았고 이 과달카날 전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컸는지 1943년에는 또 이 지역을 원래 이제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던 영국이 이 조지 메달이라는 걸 또 영국 여왕이 수여를 합니다. 이 메달은 이제 이 민간인한테 수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이제 메달이에요. 시간이 이제 이게 40년대에 벌어진 일인데 한 40년 이상이 40년 돼서 79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불러서 영국으로 불러가지고 기사자기를 내려줍니다. 기사자기까지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양반은 이제 1984년 3월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병으로 이제 나갔는데 이 당시 이제 조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네, 애도의 네. 뜻을 표하는 조전을 보내신 분이 레이건 대통령. 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다음에 미국 해병대는 대령을 이제 파견을 해서 이제 장례식에 참관을 하는데 그때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고 그 미국 그 진주만에 보면은 애리조나 함이 이제 격침이 돼 가지고 지금 해상 박물관에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애리조나 함에 결려 있던 성조기가 이제 박물관에 전시돼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처절한 패배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당신의 노고 덕택에 우리가 이때부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박물관에 있던 깃발을 떼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솔로몬 제도에서 유명한 인사라고 하면 이 보좌상사가 탑이고 이 사람 얼굴을 딴 우표도 나오고 돈도 있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때 미국이 못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미국이 못 이겼으면 이제 정말로 이제 일본군은 호주까지 네. 이제 밀어붙였을 호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군은 그러면 지금 피지나 뭐 서사모아 정도까지 이제 저 물러섰었겠죠 보면은 근데 뭐 결국은 뭐 미국이 이겼을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기는 과정이 이제 훨씬 길고 힘들고 그렇겠네요. 어려웠을 수도 있고 네. 싸우다가 아 적당히 휴전하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럼 보면. 우리 광복절이 12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광복이 안 왔을 수도 있겠죠. 예, 뭐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 이런 건 뭐 미국한테 돌려줄게. 근데 이제 전쟁 전에 갖고 있던 영토들은 여기서 금긋자. 그냥 니들 거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럼 이 보좌 상사 이분한테. 그렇죠. 연합군 열함군. 그러니까 이 태평양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태평양에 끌려와가지고. 난데없이 포탄에 맞아 죽고 오래 맞아 죽고 땅에서 말라리아 걸려 죽고 했던 연합군 미국 그 병사들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한테는 그러네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 과달카날 섬에서 벌어진 첫 번째 이제 육전은 육상전은 이제 미 해병의 이제 대승리로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시 이번에는 바다로 무대를 올려보면 일본군이 상대방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을 갖고 나올 거라고 아니까 항모대 항모로 상대방 항모를 끝장을 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드웨이 전쟁 때 다 날려먹은 거 아니에요? 일본 항모 그러는데 일본군이 당시 갖고 있던 항모를 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함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척을 다 밀어넣어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여러 번 나오겠지만 그중에 이제 두 척이 정규 항모 큰 항모고 나머지 네 척은 이제 경항모라고 그래가지고 네. 작은 이제 항모인데 뭐 큰 항모 이름은 이제 뭐 쇼가쿠, 지이가쿠 이제 두 척이에요. 이 두 척은 그 원래 일본군이 자랑하던 항공모함 미드웨이 때 파견됐던 네 척에 비하면 조금 그 짬밥이 좀 부족한. 네. 그래가지고 니들은 연습 좀 더해. 그래서 안 데리고 갔던. 네. 그래서 만약에 데리고 갔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근데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일본 해군은 이제 과호 작전, 과달카날이라는 과자를 따서 과호 작전이라는 걸 발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육군을 다시 또 과달카날 섬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야죠. 올려야 되죠. 그러면 올리려고 그러면 수송함이 가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미국이 그 수송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 거다. 그러면 그 공격하는 미국 항모부대를 때려잡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 전쟁에서 지고난 전투에서 지고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주력 항공모함 두 척은 뒤로 빼놔요. 그다음에 앞쪽에다가 경항모를 배치를 합니다. 작은 항모를 배치를 합니다. 미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항모가 쭉 오다가 경항모를 먼저 발견을 하면 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라는 사람들은 공격기 조종사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막 투쟁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먼저 보는 놈한테 달려들게 돼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저놈을 공격하느라고 이제 힘이 빠져서 그 뒤로 오는 뒤에까지 올 때까지는 이제 오는 놈 머릿수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최소한 경보는 미리 날려줄 테니까 우리가 네. 대비하고 있다가 상당히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럼 경항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끼기 때문에 격침돼서 날라가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찰기를 날려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우선이었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이 당시는 이 항공모함이 자기 스스로를 잘 못 지켜요. 아. 방어 전술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보호 능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상대방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날아오는 거를 딱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올려 보내서 네.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사불란한 이제 지휘 체계도 있어야 되고 거기 맞는 비행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다 뭐냐면은 대공포. 그 다음에 폭탄이 떨어지면 절묘하게 피하는 거죠. 스텝 밟아가면서 이런 걸로 이제 피하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이 훨씬 유리한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뭔가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미국의 낌새를 챘는데 하필 일본군이 이때 이제 암호를 싹 바꿔버려요. 암호를? 예. 미드웨이 전쟁 때는 미국이 이제 일본 암호를 상당 부분 해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가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갔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항모 세 척을 이제 동원을 합니다. 세로토가, 엔터프라이즈, 이제 와스프라는 세 척을 이제 동원을 했는데 예. 이 당시 이제 이 미국 함대를 끌 이제 지휘하고 있던 이제 플레처 제독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전쟁 시작하자 말자부터 계속 아주 격렬한 전투를 계속 치르고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웨이크섬 구출 작전부터 시작해서 산호의 해전, 미드웨이 해전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동부 솔로몬 해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투 한번 치르면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닌데 그런 네네네. 지휘를 한다는 거를 어쩌다 인연이 그렇게 닿거나 좀 꼬여서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양반은 약간 우리 이제 차 몰 때도 그런 분 계시죠. 주유계 그 기름이 한 절반 밑으로만 넘어가면은. 불안해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주유소 찾아서 급유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 플레처 제독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충분히 더 있어서 한 며칠 정도는 더 있어 지켜봐도 되는데 자꾸 배를 뒤로 빼가지고 너 기름 넣고 오라고 보냅니다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구나. 기름 떨어진 트라우마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실수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항모 세 척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군은 두 척이잖아요. 큰 항모, 정규 항모 두 척이니까 미국이 사실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너 기름 얼마나 있어? 얼마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와스프가 기름이 좀 아마 다른 항모보다는 적었던 모양이에요. 예. 와스프 너 기름 넣고 와. 너 기름 넣고 와. 그러니까 이제 기름 넣으러 저쪽 뒤에 있는 급유함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전선을 이탈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세 척에서 두 척으로 주니까 이제 유리하다가 똑같은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되게 유리한 싸움을 자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이다이 뜨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아니 가면 싸울 줄 알았는데도 기름 넣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항공모함 자체도 기름을 많이 쓰지만 항공모함보다도 문제가 됐던 건 항상 이제 호위함들 그 중에 구축함들이에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끊임없이 달려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행기를 이륙시키려고 그러면은 바람을 찾아서 맞바람을 맞으려고 시속 25노트 이상 뭐 이왕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야. 그래서 바람이 맞바람을 찾아서 계속 함대가 이제 항공모함은 뭐 동쪽 서쪽 남쪽으로 그래야 짧은 활주로로 붕 뜨니까 그렇죠. 예, 그 만약에 이렇게 빨리 달리지 못하는 항모들은 좀 무거운 비행기들은 이륙시키는 데 되게 애를 먹어요. 근데 항공모함은 그럴 용도로 만들었으니까 기름 탱크가 넉넉하게 크지만 맞바람처럼 막 타야 되니까 쫓아다녀야 되는 조그마한 구축함들은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빨리 달리면 기름이 막 금방 앵꼬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구축함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공모함 옆에 붙어가지고 항공모함이 자기 기름을 뺏어 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보면 축하하면 따라다닌 이유는 혹시 누가 항공모함 공격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항공모함을 원래 해군에서 구축함이라는 것들은 구축함이라는 존재는 이제 만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호위하는 호위 기능이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항공모함은 공격력은 막강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아, 그 친구도 올까봐. 예, 그 친구도 올까봐 멀리서 외곽에서. 그냥 비행기가 이제 그 위에서 오면은 대공포도 같이 쏴야 되고. 구축함에서. 예, 구축함에서 일부 도와주는 거죠. 순양함은 뭐예요? 보통? 순양함은 이제 구축함보다 더 큰. 보통 이제 구축함 톤수로 따지면 몸무게로 따지면은 구축함을 보통 한 3,000톤급 정도까지를 이제 구축함이라고 그러면. 그 위에는 이제 순양함이라고 그러죠. 더 큰 구축함이에요? 용도가 좀 달라요. 순양 말 그대로 크루즈죠. 이제 멀리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바다를 네. 장거리로 항해할 수 있으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약간 고속에 초점이 맞춰진. 근데 걔는 왜 돌아다녀 같이? 얘는 이제 더 큰 포가 있는 거고. 속도도 더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배가 크면 더 큰 포를 실을 수 있으니까 네네. 필요하고. 그러면 순양함보다 더 위에는 이제 전함이 있는 거죠. 배틀쉽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이제 한 3만 톤급 정도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 육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육군에서 제일 큰 게 155mm. 뭐 네. 옛날에 군 다녀오신 분들은 8인치 포가 제일 큰 건데 전함은 보통 14인치, 뭐 16인치, 포가 심지어 포가. 18인치까지 있죠. 18인치요? 예, 18인치면은 450mm입니다. 450mm. 거의 수박 같은. 정프로님 키보다 키 커요. 뭐가요? 포탄이. 아, 포탄이. 예. 그 지름은. 지름은 45cm. 정프로 머리만 하겠지. 지름이 거의 수박통만 하겠네. 그렇죠. 수박통 크겠지. 와, 그런 거를 시켰네, 예.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전함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그런 포를 맞아도 끄떡없도록 핵심 구역은 또 강철 철벽으로 또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42년 8월 24일에 네. 이제 서로를 열심히 찾던 이 두 항모들이 서로를 이제 발견합니다. 네. 먼저 그렇지 서로를 발견하겠지 항상. 근데 항상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주로 미군이 먼저 발견해요. 레이더? 아니요. 정찰을 좀 더 꼼꼼히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 정찰 선이 나가요? 정찰 비행기가 나가는 거죠. 아, 비행기가. 근데 정찰 비행기를 많이 보내면 좋은데 기름. 많이 보내는 만큼 여기 상대방 항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공격하러 가야 될 비행기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먼저 오면 방어해야 되는데 그 방어했을 비행기도 부족해지는 정찰 거죠. 정찰 나가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리고 정찰기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덤벼들면 격추당하기도 쉬운 거죠. 그치. 알려주지도 못하고 죽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인데 어쨌거나 미 해군이 먼저 이 일본군의 미끼를 뭡니다. 네. 앞에 경항모를 발견해가지고 근데 이 플레처 제독이 망설이는 거예요. 저거 아무리 봐도 미끼 같은데. 근데 이제 밑에 이제 그 조종사들이 막 조릅니다. 저거 빨리 때려 부숴야지 뭐 하십니까 보면은. 폭격해라. 가서 이제 격침을 시킵니다. 경항모니까. 네. 그냥 뭐 폭탄 몇 발, 어뢰 몇 발 맞고 나니까 네. 순식간에 가라앉는 거죠. 경항모는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인데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경항모라고 부르는 거는 이때 일반 그 정규 항모들은 비행기를 보통 60대에서 네. 한 80대 정도 실으면 경항모들은 보통 한 20대 정도 싣고 그다음에 장갑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뢰 같은 거 한 방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일반 이제 정규 항모들은 상당히 두터운 오래 쓸 생각 안 하고 만드는구나. 주로 이제 상선들을 이제 긴급히 바꿔서 만드는 것도 많아요. 급조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항모함 척이 격침된 상태에서 뒤늦게 이제 일본군이 미국 항모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공격대를 발진시키는 거죠. 네. 서로가 이제 공격대가 이제 엇갈려 가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상대방 모함 폭격. 그렇죠. 항공모함을 때려 부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이 지나가는 놈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나가도 나중에 1944년쯤 되면 이 지나가던 놈들끼리 또 싸워요. 근데 이제 이 42년 때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막 가는데 이때 이제 이 미 해군이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도 전통이 이제 되는데 미 해군이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미드웨이에서는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되게 우연찮게 이겼다. 근데 일본은 항공모함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지? 라는 거를 이제 싸우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방어 전술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형진이에요. 항공모함을 딱 가운데 놓고 네. 원형으로 이제 호위함대를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거리를 한 2km 정도, 짧으면 한 1.6km 정도.
근데 이 원형진이라는 게 그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치. 그 원을 그대로 유지.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렵겠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2km가 되게 멀어 보이지만 바다 위에서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아차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들이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막 상대방이 막 어뢰를 떨구고 폭탄을 떨구고 하면은 그 와중에 이 원형진을 깨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원형진이 왼쪽으로 돌면 내 어뢰가 나한테 오는 방향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미 해군은 그때 정도 아니면 어뢰가 나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오는 상황이 아니면 그 원형진을 깨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군사 재판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딱 동그랗게 만들어서 진영을 딱 갖추고 있는데 강강솔레 예 강강솔레 형태로 이제 가는데 문제는 비행기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레이더로는 미군이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는 아는데 첫 번째 문제 저 비행기가 정말 일본군 맞죠? 우리 폭격하고 돌아온 우리 비행기 아니야?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두 번째 오는 건 알겠는데 높이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높이를 몰라요? 높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3차원 레이더라고 따로 있어요. 높이까지 나오는 레이더는 따로 있거든요. 당시 레이더는 이렇게 그냥 훑으니까 뭔가 오긴 오는데 저놈이 3000m 고도 3000m에서 오는지 6000m에서 오는지 높이를 왜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비행기가 2000m에 있다가 상대방 6000m 오면은 4000m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올라가는데 시간이 한 5분쯤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리 와. 그러면 그 사이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싸우려면... 오는 데를 미리 오거나 상대방보다 더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 꽂히면서 싸워야 이게 이제 훨씬 그렇지. 쉬운 거죠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잘 이제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방어망이 이제 쉽게 뚫립니다 보면은. 쉽게 뚫려가지고 당시 이제 스타트랙에도 나오는 엔터프라이즈 호에 이제 공격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호에 공격이 집중이 돼서 지금 이제 화면에 아주 절묘한 사진이 하나 찍혔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일본 그 폭격기가 떨군 폭탄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호 갑판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순간을 절묘하게 촬영을 한 거예요. 보면은. 저 갑판이 항공기를 다니는 활주로 갑판이에요? 네. 활주로 갑판인데 갑판이에요? 예, 갑판입니다. 와. 활주로 갑판에 폭탄이 떨어져서 빵 터지는 순간을 절묘하게 촬영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속설에는 저 사진을 찍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저 사진사는 이제 멀쩡히 살아남으셔가지고 계속 사진을 더 찍으셨는데 이 비행 갑판이 이 재밌는 게 당연히 쇠라고 생각하잖아요. 강철로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쇠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초창기 꽤 말기까지 미국이나 일본은 다 목재였어요. 갑판이요? 갑판이 다 목재였어요. 그 항공기는 거기서 오르내리는데? 예. 난 왜 아스팔트라고 생각해? 까만색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시겠죠? 근데 영국 해군은 이제 강철 갑판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똑같은 항공모함인데도 되게 나라마다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항공모함이 영국이나 일본 항공모함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실어요. 네. 사이즈는 비슷한데.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미국 항공모함은 그냥 갑판에다가 비 맞춥니다. 파도도 맞추고. 그냥 그 야지에다가 노지에다가 막 올려놔요. 비행기를. 네, 비행기를. 예.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그 가림막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몰아놓고. 예. 그러니까 비행기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인, 아 일본이나 영국은 우리 소중한 비행기는 경납고에 고이고이 잘 모셔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경락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비행기가 이제 더 적은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경락고를 또 이제 꽁꽁 싸맵니다. 바깥이 안 보이도록 왜냐하면 이제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꼭꼭 숨겨두려고. 그렇죠. 밖에서 이제 뭐가 이제 들어오는 걸 날아오면은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옆에가 그냥 얇은 이제 우리 셔터 문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 젖히면 이제 그냥 밖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미국 항공모함이 이제 많은 전투를 치르며 살아남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행기가 이제 그 경락고에서 불이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군은 경락고에서 불이 붙으면은 이 경락고 비행기를 불을 끄지 않으면 폭발이 나서 더 대형 사고가 이어지는데 그렇죠. 미군은 셔터문 열고 그냥 그냥 그 비행기 불 붙은 비행기를 바다에 쳐놓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경험이 많이 쌓인 함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류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기름바다가 되잖아요. 아직 불은 안 붙었는데 그러면 항공모함을 급선회를 시킵니다. 왼쪽 셔터 열어 딱 열어놓은 다음에 쫙 돌리면 배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기울어서 기울이면 기름이 밖으로 쏟아집니다. 보면. 와우. 그런 재주도 이제 부리들 정도로 하는데 어쨌거나 이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맹 공격을 이제 받아가지고 불도 나고 물도 새고 그러는데 맹 훈련 덕인지 1시간 만에 이제 불을 끕니다. 오.
그래서 이 일본 해군이 계속 속아요. 나중에 여러 번 일이 반복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격침했는데 우리가 큰 불을 내고 왔어. 연기가 막 두 줄기씩 올라왔어. 쟤는 끝났어. 그러니까 쟤는 끝났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은 그러면 항모가 원래 세 척 중에서 우리가 한 척 격침시키면 두 척이 있어야 되는데 세 척이 또 와. 또 세 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항모가 나타났나? 계속 일본군 헷갈리는데 미군들은 이제 보면은 불을 끈 거예요. 불을 끄고 그 위기 통제 능력을 이제 아주 잘 갖춰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네. 이제 진주만으로 이제 호텔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남태평양에선 주변에 어디 배 고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크게 두들겨 맞으면 임시로 대충 고친 다음에 진주만으로 가요. 카센터가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오면 한 달 걸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벌어진 이 전투가 이제 그 동부 솔로몬 해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동부 솔로몬 해전. 예, 동부 그러니까 솔로몬 제도의 동쪽에서 이제 네네네. 벌어진 이제 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그 싸우고 나니까 일본군은 이제 경항모 한 척이 이제 격침을 당했죠. 네.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피해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항모들이 이제 미국 항모를 그 막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일본군 수송선이 이제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지 못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군이 과호 작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과달카날에 새로 일본 육군을 더 추가로 상륙시킨다. 네, 네. 미국 항공모함을 격파한다. 네. 근데 둘 다 목적을 이제 달성하지 이제 못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일단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봤을 때 다 이제 미국의 승리. 동부 솔로몬 해전. 그런데 이 동부 솔로몬 해전에 대해서 이제 이겼다라고 미국이 마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제 까여요. 이때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플레처 제독이 네. 저 아까 기름 넣는다고 와스프 함 한 척을 안 보냈으면 일방적으로 이 일본군을 몰아붙여가지고 정규 항모 두 척 중에 한 척 최소한 한 척은 격침시켜가지고 일본군을 결정적으로 이제 취약하게 만들어놨으면 그 다음에 여러 전투에서 우리가 훨씬 쉽게 갔을 텐데, 되게 소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공격을 더 했어도 몇 번 더 공격을 했어도 되는데, 이만하면 됐다 후퇴라고 해서 이제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들은 공격형 무기인데, 네. 지휘관이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이래가지고 때려부셨어야지. 그렇죠. 이런 비판이 이제 지금까지도 오는데 사실 저는 이거야말로 결과론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 제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내가 미국에 지금 항공모함 남은 거 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세 척인데 내 손에 지금 다 있는 건데 이 중에 한 척이라도 격침당하면 이제 일본군이랑 전쟁을 뭘로 하지? 항상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네. 미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이 태평양에서 싸우려면 항공모함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 세 개, 예. 일본 두 개 뭐 그런 거죠 정규 항모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42년 3년까지는 양쪽 다 미천이 달랑달랑해요. 그렇지. 그게 있어야 가서 일본이랑 싸우고지 안 그럼 또 섬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44년쯤 되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제 훨씬 큰 항모, SX급 항모라는 것들을 이제 뭐 거의 한 달에 한 척씩 그냥 찍어냅니다. 뭐 경항모는 일주일에 한 척씩. 예.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거칠 게 없는데 이 과달카날만 해도 미국도 없는 살림에 일본도 없는 살림에 이제 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부 솔로몬 해전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함대 항공전이라고 그러죠. 서로는 한 번도 못 보고 비행기만 열심히 쏘다가 네. 이제 끝나는 이제 이런 플레처 제독 이분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더 싸울 수는 있는데 예. 더 싸우면 또 기름 떨어질까 봐. 네. 또 기름 또 기름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기름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달쯤 이때 요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한 달쯤 한 달인가 한 일주일쯤 있다가 네. 이 당시 이제 있던 그 세로토가라는 미국 항공모함이 한 척 더 있는데 네. 이 세로토가 함이 이제 이 플레처 제독이 타고 있었어요. 네. 타고 있었는데 일본군 잠수함이 어뢰를 써가지고 딱 한 발 맞았는데 아주 크게 이제 격침까지는 아니지만 치명상을 입어요. 네, 치명상을 입습니다 보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주만에 다시 이제 가는 거죠. 네. 고치러. 네, 고치러. 근데 이제 아까 엔터프라이즈는 가서 이제 후퇴해서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네. 왜냐면 이제 위쪽 그 뜯어내면 뜯어내고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 어뢰를 맞으면 밑에 쪽이다 보니까 네. 상처가 큰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진주만에 갔는데 12월 달에 돌아왔으니까
상처가 컸던 거죠 이제 보면은. 전치 한. 그렇죠. 전체 한 12주 정도 맞은 거죠 보면은. 예. 아, 진짜 중상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세라토가 한번 침몰은 안 됐는데 이 네. 과달카날 쪽에서 네. 결정적인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한. 되게 불명예 아, 그래요? 애를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때 이제 플레처 제독이 여기 이제 타고 있다가 네. 어뢰를 맞으면서 그 충격에 이제 나동그라집니다. 그래서 뇌진탕 뭐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네. 돼서 진주만으로 이제 돌아오는 같이 돌아오는 거죠. 네. 평소 같으면 다른 배로 옮겨서 계속 지휘를 할 텐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있는 킹 제독이 너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좀 내려서 쉬세요. 사실은 네. 이제 쉬는 게 필요했던 거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그때 배에서 내린 이후에 다시 배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제 이 플레처 제독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을 했다라는 이제 네. 비판을 많이 하던 이제 후배들. 특히나 이제 이 플레처 제독은 원래 이제 배를 타던 사람이지 비행기를 몰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항공모함 쪽은 이제 비행기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예, 비행기 쪽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파벌이 있어요. 파벌이. 네, 파벌이 비행기 파 수상한 파 이렇게 파벌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이 이제 과달카날 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행기 파가 이제 압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상함 출신의 제독들이 거의 이제 멸종을 해버려요. 니들이 항모를 알아? 너 플레처 제독처럼 또 후퇴시키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양반은 그 다음서부터는 한 번도 이제 배에 오르지 못하고 뭐 계속 이제 높은 자리는 계속 계셨죠. 계시긴 했지만 이제 뒷방 늙은이로 이제 끝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 그 개미지옥에 빠진 일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전쟁 얘기가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또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이건 거의 뭐 또 다른 시리즈인 것 같아요. 2차 대전의 그 태평양 전쟁 특히 여기에 있었던 지금 솔로몬제도 인근에서 있었던 전쟁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 아마 이 이야기는 꽤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최진욱 박사님 오늘 또 기운 다 빼시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다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본과 미국의 해전 네, 요 이야기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에 있었던 4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전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한 44년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뭐 45년까지인데 45년까지 실제로 간다. 이제 일본 해군이 이제 네. 뭔가 그 미국하고 대등하게 네. 정말 맞짱을 뜨던 시절은 이 과달카날 이 시절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 뒤로 그냥 거의 일방적. 그 다음서부터는 네. 이제 양상이 바뀌어가지고 네. 많이 또 다른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미국도 그 다음부터는 배 잘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1944년부터 이제 막 찍어내서 항모들이 나오고 일본도 열심히 찍어내는데. 이제 벌써 전력차가 이제 확 벌어지는 거죠 그 당시 때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날짜를 잘 기억해. 제가 역사를 배우는 저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람이 이제 저 세상을 뜨고 나면 내세가 있다고 믿거든요. 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가면 신께서 이진우 너 고생했는데 자 다음에 너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래 이게 이제 묻는다 중간 지점으로. 네. 그때 42년. 뭐 그러면 나는. 나 이제 너무 힘들었으니까 남태평양 섬 같은 데서 그냥 한가로운 그런 인생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럼 어디로 해주랴? 몇 년으로 해주랴? 이렇게 물어보면 쏴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1942년 뭐 9월 달 앞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된다 이거. 네. 피할 땐 피하고. 자, 42년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전쟁 이야기 더 이어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진영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